그런데 이 전 세계 아미들을 설레게 만들 소식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내일이면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 씨의 전역일입니다. 이제 군대 제대합니다. 멤버들 가운데 첫 군필자가 나오는 셈인데 덩달아 BTS로서 활동 재개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 씨의 제대가 바로 코앞으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서요 새로운 음반 활동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한편 또 내일 진 씨의 전역일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다른 구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복무 중인데 휴가를 내고 진 씨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 모처에서 모두 뭉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소속사 차원에서는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는 했지만 이제 막형 진 씨의 전역 축하를 위해서 동생들도 휴가 를 내고 함께 모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탄소년단의 멋진 음악 행보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이제 전역하고 나면 방탄 군필단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우스갯소리로 군대 갔다 오면 군인 아저씨인데 네. 글쎄요. 그래도 영원한 소년 이미지로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김에 지금 BTS 노래 짧게 한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불타오르네. 자, BTS 기분 좋은 노래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사건 사고 소식 임재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